일상생활, 우리 직장생활, 사회생활 이런 데서 얻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표출과, 그리고 이제 우리 80년대 그 헤어메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선인 그 향락이라고 해요? 네, 향락, 유흥, 요런. 근데 그걸 이제 한 번 더 꼬아서 저희가 더 재밌게 그냥 그렇게 꾸미는 그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. 말하던지 나에게 그저 바람소리. 헤어메탈 음악이 좀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폭력적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강하잖아요. 압으로도 강하고 소리 자체도 세고.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비주얼이랑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장입고 얌전하게 연주하면은 그런 차이가 좀 그 이질감이 생기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80년대의 스탠다드예요. 국악을 하면서 이제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. 근데 그때는 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. 철협 싸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. 그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성당에 갇혀가지고 이제 피할 수가 없거든요. 주윤발이 주윤 배우인데 겁을 내지 않고 그냥 맞서 싸우거든요. 전 헤비메탈도 이런 점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80년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걸 그냥 피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당당히 저희 음악으로 맞서 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